네, 반갑습니다. 5월 1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들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럼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가능하신데요. 010-2638-0390, 그리고 02077-6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오늘 1.9%, 그리고 니케이가 0.51%, 그럼 환율이 1189원 15전을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환율은 이제 원화 약세기조,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화 약세 기조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결국 수출주,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뭐랄까 이제 곧장 상승을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곧장 상승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곧장 상승 안 했을 때 확률적으로 뭐랄까 이제 크게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돼줘야 된다면 그것은 이제 추세적 상승하는 종목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오히려 내수주라든지 또는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 뭐, 빛을 보는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컬렉트를 해야지만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큰 그림은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크게 보이는 시장이었고 코스피는 0.5% 그리고 코스닥 2.7% 올랐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제가 이 다섯 가지 적을 하는데 자, 코스피는 오늘 올랐는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를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놓치는 부분 제가 잡아드리면,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나, SK하이닉스가 올랐나. 둘다안 올랐어요. 그죠? 그럼 오늘 이두 가지 종목, 전기전자가 오늘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올랐어요. 오늘 기계업종도 올랐고, 철강주도 올랐고, 화학주도 올랐고, 정유주도 올랐습니다. 완성차도 올랐어요. 자, 대신에 전기전자는 안 올랐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자, 그럼 제가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코스닥이 올랐습니까? 올랐죠.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어떤 부분이 올랐느냐? 결국 IT가 올랐어요. 5G, 비메모리 반도체, 사물인터넷, 뭐 잡다한 IT 뭐 그런 쪽이 오늘 올랐습니다. 요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자, 투신과 제가 누가 중요하댔어요? 연기금이 중요하댔죠. 특히 투신이 중요하댔죠.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했어요. 대형주로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전기전자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투신과 연기금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코스피의 주인은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매수?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예요.
이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대응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응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이 코스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투신과 연기금의 결국에는 지수 자체에 대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올리는 힘은 상당히 약하다는 거고 결국 이 투신과 연기금이 자기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시장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의 한계가 드러났는 것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삼성전자와 SK이닉스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지수에 동참을 해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투신과 연기금은 지수로 움직이기에는 돈이 너무 지금은 적다. 그래서 중소형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뭐 경상도물 선나 샀습니다. 조금 샀어요. 자 대신 기관은 매수를 좀 했는데 중요한 게 누구를 했습니까? 바로 투신이었어요. 자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매도를 쳤죠. 투신이 지금 오늘 235억을 집행하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우리 여기서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됩니다. 자, 제가 투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신은 기관이고 기관에 대해서 수급이 오늘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안 올랐지만 코스닥은 올랐죠. 자, 아직까지 코스닥에 대해서 기관 수급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바로 기관의 힘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지수에 대해서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투신도 그리고 기관도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안 되지만 결국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하지 않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움직일 때 결국에는 이런 기관에 대한 수급을 상당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 수급과 기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의 차이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것이 5G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게 5G예요. 자, 5G에 대한 수급을 잠깐 볼까요? 자, KMW. 지금 KMW 같은 경우 오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뭐 나중에는 좀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지만 자, 그리고 뭐 에이스테크 그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팔았지만 올랐죠? 그리고 뭐가 있죠? RFHIC 이런 것도 마지막에 이익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OU솔루션 이런 것들도 수급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방금 봤던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종목군이냐? 아니라는 거죠. 수급이 외국인도 기관도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종목군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수급이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여 왔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탄탄하게 다 세 가지 다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시장을 이끌었던 거 대창, 그죠? 서원 이런 건 어때요? 기관 수급이 어떻습니까? 비어 있죠. 대창도 샀다 팔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 수급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뭐 또 국일제지. 기관 수급이 많이 비어 있죠. 자, 이거는 뭘 뜻하냐?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 해볼까요? 비는 것이 보이죠? 그럼 뭐 비덴트, SCI 평가 정보. 비는 게 많이 보이죠? 기관이 거의 활동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외국인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관이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대창이나 소원이나 구글예지나 SCI 평가 정보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한번 급등하고 또다시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단발적인 상승과 하락,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자, 요거 잘 하셔야 돼요. 패턴이 달라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 주가 올랐는 걸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와이어리스 같은 것도 주가를 보시면, 요걸로는 보기 좀 힘들고, 뭐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도 급등락, 이런 급등락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조정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또 우리가 뭐 RFHIC도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관은 개인들은 작은 종목군에 대해서 급등락을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급등락이 나온다는 것은 돈이 자금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만약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 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또 나오고 또다시 매수하고 이런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은 이거보다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개인들보다 돈이 많다 보니까 주가를 움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눌림목 형태를 띠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들에 의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급등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수급으로 움직이느냐? 예전에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 보면, 자, 이런 것들이 2008년도에 보면 환율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평 자체를 깨지 않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일봉상에서는 기록이 상당히 높지만 이걸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월봉상의 추세 추종을 이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11선 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21선 밟았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5일선과 11선 밟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서 대창, 서원, 뭐, 우리 기술, 이런 것들은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런 기관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단발적인 상승이 많다는 얘기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돈의 규모, 바로 자금력이 작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도 그렇게 쉽게 이걸 추세적 상승으로 만들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인터플렉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이렇게 한번 추세를 딱 보이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긴 기간을 가지고 6, 7, 8, 9, 10, 11, 12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예전에 이제 대창이라는 종목이 2010년도 올라간 걸 보면, 자, 제가 2010년도에 대창이라는 걸 100% 먹었다 말씀드렸죠. 자, 오를 때 어떻게 오릅니까? 이게 추세 요렇게 이제 한번 들었다가 여기서 박수권 주고 팡튈때 이런 식으로 튀어버려요. 바바바바바 바바바박 그 빠질 때도 짜자자자작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옛날에 이제 크게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한가, 연속 상한가를 가장 많이 이룩한 종목이 조선선제라는 종목인데, 요게 이제 옛날에 2010년도, 그때 이제 재상장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세요. 상상상상상상 해서 요렇게 가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기관 수급이 없죠. 개인 수급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죽어버려. 이건 개인들의 수급이라고 봐야 돼요. 세력들에 대한 수급. 여기 얼마? 6,740원에서 20만 3천원까지 시장 올라왔습니다. 요게 지금 신기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 지금 가장 많은 연속적인 상한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 많이 갔던 게 이제 이미지스라는 기업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장되면서, 이때 상장 주식이 유명했습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때 2등이었는데, 자, 이것도 5,900원에서 29,000원까지 쉬지 않고 바바바바박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급등락 종목인지,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추세 추종 종목인지,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추세 추종 종목인지를 분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차트도 다 성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수급도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차트나 모든 수급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정립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차트는 그렇게 단순화되지 않아요. 사람도 눈, 코, 입, 귀 있는 위치가 다 똑같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못생긴 사람이 콧구멍이 한 개입니까? 눈이 한 개예요? 귀가 한 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있고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씩 사람마다 외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차트도 다르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여기에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인지 아니면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인지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종목을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의 이 차트에 대한 패턴을 보면 성격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차트라든지 수급을 통해서 주식이라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게 이 차트하고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아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장은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줬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였다? 바로 투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그 투신이 오늘 열심히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5G IT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이 오르는데 뒤는 바로 기관이라는 수급이었고 그 기관이라는 수급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올릴 수 있었고요. 대신에 코스닥 코스피에서는 한계를 나타내는 오늘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암호화폐가 오르고 그래핑 관련주가 올랐을 때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개인 수급의 한계라는 거예요. 대신 종목별 장세로 개별 테마로 올릴 수는 있지. 거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의 차이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쉬어가는 그래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결국에는 기관 수급이 움직여버리니까 이게 시장이 항상 그래요. 대형주가 움직이면요. 대형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죽어버리죠.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대형주, 그때 전차군단. 전기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버리니까 다른 여타의 중소형주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버립니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다 개인들도, 눈치 있는 개인들, 기관들 다 그쪽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G라든지 IT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올라버리니까 수급 자체가 개인 수급도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이끌었던 그래핀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종목군들이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오늘 시장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어제 이런 가상화폐가 좋은 모습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반등이 좀 이루어지면서 뭐 지금 보면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자체가 또다시 죽었다라고 표현하기 힘들고요. 여기서 좀 더 오늘 시장에 의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에티님 마찬가지고 뭐 비덴트나 그죠? SCI 평가 정보 다들 그래도 밑에 자리 흔히 얘기하는 요 밑에 저점은 올리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들 나타냈습니다. 자, 뭐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조금 저가를 좀 올렸죠. 올리는 모습들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의 부진은 IT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코스닥은 세 가지 큰 틀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 번째는 경협. 경협도 엄청 많죠. 개잡주들 다 경협주입니다. 진짜로. 세 번째는 뭐냐? IT예요. 자, 2018년도 처음에 지수가 크게 올랐을 때, 자, 지수를 잠깐 보시면, 코스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엄청나게 올랐죠. 뭐가 올랐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신라젠, HLB 다 오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랐어요.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제약바이오 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금 크게 놓고 볼게요.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촥 이래 주가를 올렸을 때, 뭐가 올렸습니까? 벤처. IT가 올렸어요. IT가. 지금 여기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드러내면서 올랐을 때 경협주가 살짝 올려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신뢰도에 대한 문제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신뢰도, 그냥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지수를 얘네들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뺀 상황에서 장기로다 포를 뺀 상황, 차를 떼고 난 다음에 포와 차를 빼면 뭐예요? 지는 거죠. 근데 그걸 뺐는데 지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를 올릴 수 있을까? 경협을 올릴 수 있을까? 경협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북미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북관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불확실한 요소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기관애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그만큼의 많은 종목군들이 분류가 되고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군. 그게 바로 IT입니다. 그게 바로 IT라. 그 IT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지수가 올랐다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진 자체가 이 IT 종목군들의 급등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작용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IT 종목군들이 또다시 그러면 여기 고가 권역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또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 750포인트가 일단은 상당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담감이 따를 수 있어요. 설령 돌파를 한다고 한들 그것은 3일 천하에 지나지 않는다. 짧게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또다시 이런 갇혀져 있는 박스권에 대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IT 말고 IT만으로는 안 돼요. 경협이 붙든지 화장품이 붙든지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제약바이오가 또다시 한 번 더 붙어주든지 뭔가가 붙어줘야지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었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기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디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5G 2019년 메가 트렌드로 이제 우리가 1월 4일날 이제 이 방송을 말씀드렸고 사실 뭐 5G라는 것은 메가 트렌드라는 것도 용어가 미리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증권에 대한 전문 용어가 등록되어 있고 그 용어를 실질적으로 증권투자 상담사라든지 펀드투자 상담사, 자산운용사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5G 이 섹터군이 2019년 확실히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그에 따른 분위기를 파악을 했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어제도 또 강조를 했던 것이 5G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테마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 시대적 변화,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요인이 작용하는 종목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제 강연회나 이런 공개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메가 트렌드와 그리고 테마에 대한 차이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 관련주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고, 구조적인 큰 변화가 생기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메가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적인 부분 자체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5G나 이런 것들은 쉴지언정, 쉬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죽을지언정, 지금은 죽을지언정, 이 업계 자체, 그리고 업황 자체가 죽진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전에 지금 뭐 나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2년 전에도 제가 주구장창 전기차에 대한 얘기, 전기차가 반드시 오른다. 이것은 메가 트렌드다. 세상에 대한 변화다라는 얘기를 했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왔던 이런 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 이 시장에서 2017년도를 핵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종목군. 두 가지,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제가 그때도 그걸 꼽았었어요. 전기차라는 게 2017년, 18년, 19년, 지금까지 2년 동안 올랐잖아요. 보면, 뭐,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것도 2차전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2017년부터 이렇게 올랐고, 마찬가지 삼성 SDI. 그죠? 2017년부터 이 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를 지금의 5G에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추세적 변화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쪽에 또 같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동영상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 네패스를 얘기를 할때 비메모리 반도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를 했죠. 이런 업황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업황은 아니다.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또 때마침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다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의 주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차트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러면 스윙이라든지 뭐 매일 단타 치시는 분들이 차트만 보면 되죠.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만 일주일이라도, 다만 한 달이라도, 다만 1년이라도 또는 5년, 3년씩 꾸준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를 꼭 보셔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부분이 혁신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시대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유행에 민감한 게 주식 시장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아, 정말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의 이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지금은 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놓쳐버리면 또는 어느 순간에 내가 쉬고 다시 오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매일 들으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어야 돼요. 아, 어떤 분야가 지금은 유망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매매를 해줘야지만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이 가파르게 돌았을 때도 지금까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런 상승 자체 또 다시 한번더 참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났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근데 그것은 그럴 확률은 낮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려면 지금의 이런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오늘은 시장에 조금 느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마와 메가 트렌드는 조금 구분을 하시고 강연에 이런 데 오시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도 5월 25일 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장소가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그거는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가지고 내일 다시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군 한번 뽑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 홈쇼핑에서 현재 뭐 홍보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동종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 이런 게 오늘 이제 상한가 같죠. 이제 개별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비슷한 업종인데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탑 엔지니어링. 자. 이탑 엔지니어링이 이제 전자재료, 그리고 파워로직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파워로직스가 주가를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결국 뭐 실적이라는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탑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이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가 여전히 박수권에 조금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만들었으면 저는 넘어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가 빠져서 막좀 그렇네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은 여전히 형님들이, 세력 형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요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DTN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TNC. 자, DTNC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요것도 5G 관련해가지고 시험 인증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요 기업은 5G 관련인데도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좀더 보고 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자. 몇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너와이어리스 마지막에. 이너와이어리스가 여기 이제 계측 장비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안테나하고 뭐 중계기, 기지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계측을 합니다. 여기 세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그걸 판단하는 역할하는 것이 이노와이어리스예요.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제대로 된 평가는 아직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런 고가 권역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여지로 판단을 하고 지금 이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진행을 해왔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꼭 파악을 하시면서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오늘 반등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